그런 방법이 있을 것에 다치시 오우사 이런 안녕하세요, 겜조TV입니다. 한 주간 겜조TV가 플레이해본 모든 게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담아 소개하는 최고의 1분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29일에 발매된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의 인간 캠페인 제6장 점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리포지드 캠페인 리메이크 트레일러 영상으로 선공개된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캠페인 이벤트를 시네마틱 컷신으로 리메이크하는 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겜조TV가 선택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타나셨군, 오서. 말 조심하게, 젊은이. 자네가 왕자일전정, 나는 성기사로서 자네 상관일세. 어찌 그걸 잊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오서. 역병에 대해 얘기할 게 있습니다. 아,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모두 감염돼 버렸군.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데드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도시 전체를 쓸어버려야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세. 닥치시오, 우서! 미래의 왕인 내 명에 따라 이 도시를 정화하시오! 자넨 아직 내 왕이 아닐세. 설령 왕이었다 한들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네.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역으로 받아들이겠소. 반역이라고? 자네 미쳤나, 아서스? 내가? 우석이여, 정당하고도 확고한 내 왕위 계승권에 따라 명한다. 지금부터 그대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대의 성기사들에게 근신조치를 내리노라. 아서스, 그렇게 멋대로... 그만! 이 땅을 구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다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자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네, 아서스. 제이나. 미안해, 아서스. 난 더 이상 못 보겠어. 1분이 좀 넘었네요. 이 장면은 젊은 왕자 아스가 분노와 감기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이벤트로 아서스의 잘못된 정의감과 주변 인물들과의 틀어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후 10여 년에 걸쳐 벌어질 대혼란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풋풋한 시절의 제이나와 서리안을 얻기 전에 아서스, 그리고 왕위 계승자 앞에서도 꼿꼿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석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빛의 수호자 우리의 우석영을 영원히 고통받게 할 대사 닥치시오 우석 역시 이 씬에서 나왔죠. 이후 이 세 영웅의 운명을 생각하면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만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모델링이 깔끔해지고 여러 구도를 활용하여 연출이 다양해진 것은 맞지만 이미 공개한 정화 시네마틱 컷신을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수준을 낮춘 것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입니다. 스킬 연출 이펙트에 어설픔도 한몫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최고의 일부는 기대와 실망감을 동시에 안겨줬다 할 수 있는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의 캠페인 정화 캠페인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겜조TV의 슬러스였습니다.